자, 오늘은 그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고 나서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 될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질문 내용에 한번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 내용 먼저 읽어볼게요. 자,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할수 있나요? 전문대 졸업했고 전공 보육교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린이집을 차리고 운영하고 싶은데 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으로 어린이집 원장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고요. 일단 영상 보시는 분들, 텍스트글보다 좀더 빠르게 텍스트글로 보시려는 분들은 하단에 카페글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해당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영상 내용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답변 제가 이제 작성해서 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어린이집 종류가 보통 이제 장애아 전문, 일반 어린이집, 뭐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어린이집 등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원장님이 되기 위한 그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보육 정원이 300인 이하이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이 3년의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증을 갖출 수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하고요. 보통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지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개원하시려는 분들이 일반인 분들이겠지만 보통 가정 어린이집 개원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육교사를 취득하고 나서 원장 자격을 취득하시려면은 이 보육교사 뭐 3급 또는 2급을 취득하신 다음에 이제 1급으로 승급을 받으셔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 자, 보육교사 1급 자격 요건을 먼저 알아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보육교사 이제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을 하고 나서 이 3년 이상의 그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그 승급 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고 나서 이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육교사 이제 2급을 취득하고 나서 이 대학원을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보육 관련, 유아교육 관련 그런 대학원에서 이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는 이제 1년 이상의 경력이 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보통 전문대학을 나오셨고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신 분들은 보통 3년의 경력을 이제 이수하셔갖고 승급 교육을 통해서 1급을 자격증을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자, 2급 자격 요건은 보통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나와 있죠. 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7과목을 이수를 해주시면 되고, 이 고등학교 졸업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2년제 먼저 학위를 같이 취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가 이제 아동 가족 전공이라고 해서 관련 학과로 해서 이 17과목을 포함한 6과목을 총 해서 이제 80학점 이상을 받으시면은 추후에 2년제 학위도 나오고 이 보육교사 2급 자격증도 나오시게 되는 플랜이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취득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 과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지만 일단 이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 3년의 경력을 쌓고 나서 이 승급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취득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그뭐 가정 어린이집이다, 뭐 일반 어린이집도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보통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교사 2급 취득 기간을 포함해서 대략 이제 한 5년 정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토탈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오늘은 보육교사 2급 관련해서 자격증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또 원장 자격 조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봤고요.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이에요. 취업에 지금 도움이 되는 90개 이상의 자격증 교육 콘텐츠 저희가 지금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링크 부분 참고하셔서 수업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격증,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